활기를 걸고요. 바다 안팎 구석구석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태안의 바다 지금 만나보시죠. 물맑기로 소문난 태안군 모항아. 바다 지킴이 저 박경님이가요. 오늘 이곳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일단은 저도 일손을 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이렇게 일손을 도와드려야. 우리 리코도 같이 찾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못 봐? 어, 칠판에 바다 정황 운동 오는 날이야. 네. 땅 없어. 저가 기구 갖고 와서 빨리 청소해야 돼. 아, 일단은 일단은 알겠다. 아유, 이게 그냥 네, 사람 찍어. 청소해야 돼. 그 찍기 나빠요. 그럼 저는 손으로 그냥 할게요. 손으로 해. 그래서 장갑을 더 갖고 가는 거죠. 우리 리코도. 지난 22일 태안군 어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이류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안을 청소해 왔는데요. 바다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우리 방으로 다 오는 거야. 그 애기가 이제 2개월 된 것을 들여다 키우는 뒤 분유만 먹으면 토하는 거야. 우리 아이고. 나는 직결지에서 사는 사람이야. 응. 직결제 사람들 매일 낮에는 막 기름 닦고 저녁이면 바다 쳐다보고 한없이 울고 우리 생활의 터전을 잃었으니까. 네, 그만큼 고생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진 거겠죠. 맞습니다. 능쟁이라는 건데. 능쟁이요? 예, 산 상태에서 묻혀서 양념을 해서 반찬에 오릅니다. 얘가 없었는데. 예, 지금 이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맑아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와! 화이팅! 꼼꼼히 살피는 이분들이 있었기에 해안 주변은 기본 바다 속까지 깨끗해진 거겠죠. 몇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한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중에 한 사람들은. 아유.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바닷속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 다행히도 물속에서 갖고 올라온 자루가 엄청 가볍더라고요. 지금 올라오신 게 이 정도면은 네. 바닷속 사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다행이네요. 작업을 하니까, 손조가 작업을 하니까 쓰레기 밥맛이 많이 없어지고 밥맛이 또 깨끗해지고. 온통 절망이었던 바다, 이젠 검은 그림자를 씻어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어민이 이룬 놀라운 기적 지금 확인해 볼까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깨끗해진 희망의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 싱싱한 수산물 제가 직접 수요일에 수산물을 통해서 잡으러 갑니다. 출발! 어떤 거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해삼. 해삼이요? 아니 그럼 해녀분들이 그럼 직접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작업하는 데는 손을 잡고 계세요. 육지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계신다는 해녀분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렇게 멀리요? 어디? 어머머! 어머 저기 해녀분들이 있어요! 해녀분들!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유, 이 멀리까지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이요. 안녕하세요.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얘기도 들리십니다. 해삼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어머나 저렇게 가득이요? 해삼이 멀리서 봐도 활동만 해. 정말 튼실하죠?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태안에서 잡히는 해삼만 10여 톤, 6시간이 넘는 물질도 즐겁기만 합니다. 아이고, 많이도 잡으셨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개터져, 하얀 잡아서. 개터져는 뭐예요, 개터져는? 많이 잡아서 개터진다고. 아, 개터진다고? 해삼이! 엄청 크죠? 세상에 해삼이 이게 진짜로 해삼, 웬만한 주먹보다 더 커요. 주먹보다 아니 주먹이 뭐예요? 정말 팔뚝만한데요. 이렇게 주먹도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바다가 준 귀한 선물인데요. 2008년 태안 해삼이 안전하다는 결과는 나왔지만 수확량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길을 피해 나오면서 이 물건이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종자가 다 말라지는 거야. 바다가 오염이 되니까. 아유. 그러면 해삼은 어떤 환경에 살길래 지금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풍성해진